흘러갈 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점성을 그려야 돼. 점성 유체입니다. 점성 유체. 그러면 내가 임의할 지점에 흐르는, 임의할 지점에 흐르는 유속을 알고 싶어. 이렇게 임의할 지점 여기에 유속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서까지는 임의할, 임의할 반지름.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임의할 지점에 유속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점성을 고려하는 거니까, 점성유도입니다. 점성유도. 이 표면에 흘러갈 때, 이 표면에 흘러갈 때 점성 때문에 마찰 존재해요. 점성이 있으니까. 그럼 흘러가면 이쪽으로 발생한 전단응, R제 발생한 전단응력이 있다 할게. 물론 여기 또 둘레 다 있는 거라. 온통 둘레, 흘러가는 동, 온통 둘레에. 이미 R 지점에. 알겠죠? 그럼 이 흘러가는 길이를 DX에 대고 이미 흘러가는 길을 L 할게. 되죠? 그럼 점성이 있으면 여기 P가 있으면 여기는 감, 증가가 되는지 감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요 PDA가 있다 할게. 알았지? 증가되는지 감도인지 좀 더 찾아봅시다. 알겠지? 자, 그럼 이게 움직이죠? 움직이면 F는 MA, F는 MA. 그럼 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는 MA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힘 성분 한번 찾아볼 거고. 그럼 이게 운동량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사장에 썼었어. 로 Q에 V2 빼기 V1 이거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연속 방정식은 만족해. 뭘 만족한다고? 들어오는 만큼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질량 고정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평과 척류 등이니까. 알겠죠? 그럼 V2나 그럼 여기 1지점, 여기 2지점의 속도는 같다 보는 거라. 면적이 안 변했으니까. 그럼 이건 0이니까 이건 0을 볼게요. 이게 0이면 0이죠. 그럼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해볼게요. 이 상태 힘의 변이니까 여기 미치는 힘을 살펴볼까? P 곱하기 파이알 제곱. 파이알 제곱. 원의 면적. 자, 알겠지? 그럼 1이 가는 거 플러스 할게. 자, P 곱하기 파이알 제곱이 힘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그럼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반대되는 힘이 있잖아. 흘러갈 방향하는 거. 그럼 표면의 전단응력이라 할게. 표면 전단, 우연아. 표면의 면적 한번 찾아볼게, 형님. 표면의 면적. 8D인데 2파이알로 할게. 이미 R이니까. 고맙습니다. 2파이알에. 에이, 모르겠다. 2파이알. 요 표면적 말입니다. 표면적. 이게 이 표면적. 이게 2파이알이잖아요. 그죠? 요 L을 곱해야 이걸 유체가 흘러갈 때 이 표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할 때 여기 자는 압력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몰라, 난 아직. 그러면 일단 요렇게 잡아놓을게. 요렇게, 요렇게. 아,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몰라, 나는. 일단 P 플러스 DP의 요도 뭐가 있지? Pi R 제곱이죠. 그럼 이게 힘 성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힘 성분이에요. 아니, 이 증가된 감소인 나는 몰라. 근데 좀 이따 감소된 거 바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Pi R 제곱에 마이너스 Pi R 제곱 마이너스 DP 8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럼 나는 임의 R제곱 발생하는 능력을 알고 싶어. 그럼 이것만 넘어가 볼게. 이게 0이니까. 자, 넘어가 볼게. 그럼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거라. 그럼 이거 넘어가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R제곱이죠. 그럼 여기 R 하나 없어지고 R 하나 없어지고 파이 하나 없어지고 파이 하나 없어지죠. 그죠? 그럼 임의 R제곱 발생하는 전단 능력은 2L에다가 델타 P에 R이 있죠.